결선 투표를 일주일 정도 앞둔 브라질 대선이 소셜 네트워크 여론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기업인이 거액을 들여 좌파 후보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브라질 한 일간지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좌파 노동자당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 백화점 소유주인 기업인이 약 37억 원의 뒷돈을 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인은 극우 성향 보소나루 후보와 친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소나루 후보 측은 여론조작은 있을 수 없고 기업이 했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Uma piada a gente assistir a uma facção criminosa travestida de partido político chamada Partido dos Trabalhadores falar em mentira, falar em fake news. 좌파 노동자당은 언론 매체 불법 사용 등을 들어 보소나루 후보를 연방 선거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또 관련 기업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Porque eu vou buscar a reparação dos ataques que ele me fez via internet. Porque ele patrocinou com dinheiro sujo uma campanha de difamação.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업의 기부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대선 결선 투표를 일주일에 앞두고 이번 논란이 보소나루 후보의 우세로 기운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